사자마자 세일을 했어. 트랩이 먼저 깔려있네요. 가스레인지 두 개. 여기를 막으면 환불 안 되나? 불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이 사이로 가는 거구나. 요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군요. 일주일 안 지났으면 차액만 준다고요? 그런 개꿀 시스템? 샌드위치라도 사드세요. 식빵만 드시지 말고. 아우, 감사합니다. 저거 샌드위치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후원 감사합니다. 하이룽 이다님. 감사합니다. 환불 사유에 있나요? 내 5,000원, 내 5,000원, 내피 같은 돈.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다가 끈끈이 설치할 수 있겠다. 센다. 끈끈이를 조금 잘못 설치했나? 펑. 아, 이 트롤링 안 해, 저거. 위치가 틀렸대. 저기다가 블랙홀 깔면 되겠다. 일단은 바리케이트를 요래요래 까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있는 불타워들이 다 일을 하죠. 그러면은 불타워 있는 데다가 끈끈이를 설치할까? 아, 불타워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업그레이드하고. 아직 한 마리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아, 불타워에다가 블랙홀 넣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아니, 말 여기도 있어? 말 싫어, 진짜. 말 개 싫어. 말 싫어. 땡짱님 반갑습니다. 예시 같겠네. 예시야말로 진리요. 여기도 막아놓으면은 밑으로 돌릴 수 있네요. 가지마! 타워 브리드. 블랙홀타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아, 또 말이야? 말이 제일 문제야. 언제나 그렇지. 다르잖아요. 라멘도 주시. 뭔가 혼란스러웠는데 막긴 막았네요. 아까 말 한 마리, 두 마리 빠져나갔는데 한 마리는 바리케이트로 찍어서 잡았어. 바리케이트 12개를 공짜로 준대요. 길이 하나밖에 없네. 와, 150마리씩 나오는데? 이거는 가시 써야겠다. 불이랑 가시랑 쓰고, 스프링 트랩 빼고, 가시랑 돈? 리을자로 돌려야 되나?
그렇게 많이 돌려봤자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막 돌릴 필요가 있나? 코너 하나만 만들면 되잖아. 그냥 이거 하나만 돌리면 될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돌려야 되지? 이렇게? 하나만 돌리면 되지. 몇 개나 돌리려고. 여기 수금 박사 설치하자. 수금 박사. 푸시트랩 빼고. 별로 쓸모도 없어요. 여기 하나 굴릴 수 있으니까 됐고. 이렇게. 여기에 수금 박스. 안 들고 왔네. 볼트를 여기다가 깔고, 끈끈이를 여기 깔면 되나? 수금 박사도 풀업해야 되는데. 굴트랩도 하나 깔걸. 된다. 아이고, 이런. 볼트가 너무 약해. 게다가, 수금 불가 지역에서 다시 죽어. 게시를 해야 되나? 쟤들 센 애들이라서 박쥐 금방 죽지 않을까요? 게시를 넣자. 블랙홀은 여기서 필요 없을 것 같고, 볼트 트랩, 그리고 바리케이트 필요 없고. 폭탄을 넣어볼까? 딜 보조하게.
바리케이트 업그레이드. 아이고 이런. 트랩이 다시 소개됐네. 저거 말고 다른 거 들고 오려고 했는데. 얘들은 돌 굴려서 잡고. 수근 박사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얼음 트랩 길을 안에 뒤에다가 놔야겠다. 센다. 예, 불 밑에 독슬라임 있어요. 여기다가 블랙홀로 조금 늦춰볼까? 애들 더 빨리 오는 것 같은 이기 때문에. 어제 다 잡겠네요.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타고 마스터리 안 되고 있나? 불 하나 더 깔죠. 아이 또 말이야. 말 싫어. 직바구니.
박사 말은 수고됐네요, 그렇지. 그냥 저한테 바로 들어와요. 그냥 얼마나 일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400억 해도 되겠는데? 아비유안 나벨 경치 많이 준다. 그렇지. 뿅뿅뿅 굿. 거의 다 해가죠. 거의 다 해가죠. 네, 거의 다 했죠. 포트리스 4배속은 저거 세모 두 개 달린 거 클릭하면 돼요. 근데 4배속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대요. 해야 됩니다. 드워프 없지? 드워프 저기 나중에 나오는데 저렇게 늦게 나오면은 딱히 신경 안 써도 돼. 밑으로 가네. 나빴는데. 수리킷을 들고 옵시다. 뭐야? 핵스트랩 깨구리로 만듭니다. 한방이네 이거는. 죽창 트랩 깨굴. 아 지금은 업그레이드 못하지. 박사님 설치하고 이걸 여기 안 깔고 여기 깔았으면은
깨구리 트랩 한방 몇 칸이지? 한 칸이야? 이런 깨굴 개구리다 개구리 요것도 여기 깔면 돼. 개구리 가더라. 요것도 이렇게 말탄 애들은 문 못 여는구나. 수근 박사님 너무 수근 늦은데? 늦은데? 여기도 바리케이트를 딱. 박사님 제가 좋아요. 깨구리를 더 깔아보자. 개구리를 주니까 개구리를 쓰라고 주는 거겠지? 아아 뭐야 언제 깨졌어? 아이씨 망했다. 딴 데 보다가 깨졌어. 망했습니다. 한눈팔만 살다가 조진 말탄해가 무난방이에요. 블랙홀이 두 개가 돼야 핑퐁이 된. 비싸 저거. 범용성이 없는데 너무 비싸요. 일반 유닛도 잡으면서 고급 유닛도 잡는 트랩들이 많은데 깨구리 너무 별로다. 차라리 아예 죽이는 것도 아니고 깨구리로 만들어주시되
깨구리 거르겠습니다. 밑으로 돌리자. 근데 밑으로 돌리면은 겹치는 구간이 없네. 어디 좀 겹쳐야. 하고 이득을 볼 텐데. 물론 여기 하나 막으면 겹치긴 하는데. 카트 믿는 조합. 여기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아, 요런 식으로 돌릴 수 있구나. 드워프는 뭐 조금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내비두고. 드워프가 어쨌든 7번까지도 안 나와. 맞아. 이게 추가로 뭘 설치하지? 블랙홀을 설치할까? 여기서 죽네. 대신 수금 다 땡겨가자, 너. 찍었네요. 아, 말 뭐야? 말. 하우. 가시 잡았네. 여기로 낙사시키려면은 여기에다가 스텝을 깔아야 돼.
기억이요? 뭔가 깔기에 약간 금전적 손해를 보는 기분인데. 드워프가 11번까지도 드워프가 안 오네. 좀 요렇게 진행해도 되겠다. 깨구리 몇 개 깔아볼까요? 깨구리 너무 돈 낭비인 것 같아. 이거 약간 자랑용인데? 기만용? 기만트렌. 수금 지역을 통과한 여성들에게는 깨구리 트랩을 드리겠습니다. 말 대신 개구리가 되어라. 쿨다운 6초짜리. 아, 여기 짓는 거는 좀 손해가 크겠다. 여긴 베이스였네. 이거 팔면은 밑에 깔자. 드워프는 12웨이브에서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알아서 저기다가 들이받는단 말이죠. 대신 귀여운 개구리를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개구리 깔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부적 방어가 되나? 개구리 늘어난다. 수많은 개구리가. 지옥의 개구리 곱스. 개구리 작살 걸렸어. 개구리 특 커요. 개구리 약해요. 1800원이라네. 저거 깨져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없고 저것도 상관없어. 차라리 불트랩을 더 깔았으면 더 이득 보겠다. 말구이. 개구리 너무 비싸. 쓸모없어. 어이? 저거는 상관없어. 안돼. 터져요. 뭐야, 얘 알아서 빠지는데? 터져요. 왜 드워프가 그냥 가지?
조버프가 무시하고 자기 갈길 가네요. 지옥의 개구리 루스. 아두 유한 까시도 깔자. 그러게요. 개구리까지 가지도 않아. 야, 개구리 왜 이렇게 쓸모없어? 개구리 약간 기만용인 것 같은데? 터치 오브 미다스. 크게 돌리라는 것 같은데? 시프 어드벤처러 전이맨 시프가 맞네. 워프 쉬프 브루트. 이거 블랙홀로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될 리가 없지. 가시도 예전 같지 않아. 문수리 하면서 가시로 이득을 보다가 아이 그만 두드려. 무슨 그만 두들겨. 아니 말. 말 때문에 한 방 컷.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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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눈에 의지하면 안 되겠다. 가시랑 슬라임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트랩을 빼고 까시 까시님이 다 해주실 거야. 위로는 못 돌리나? 아, 그게 그거구나. 별 차이 없겠네. 어차피 그냥 돈만 아깝지. 여기까지만 돌리고 여기에다가 가시 푸시를 넣을까요? 센 애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 말 나오면은 뚫리지 않나? 말 너무 빨라가지고. 네, 벽계시에 밀면 죽어요. 말 너무 싫어. 말 벌써부터 쭉쭉 뚫리는데. 말도답 말 너무 빨라. 저게 뭐야. 불 트랩도 좀 필요한가? 망할 무언가도 예시로는 다 감당이 안 되네요. 동선 한번 더 오더라도 거기 트랩이 안 들어가니까 별로 효율이 없을 것 같아요. 푸시 트랩을 써야겠다. 어쨌든 동선을 꼬면 거기 트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딜 세고 잡목들 잘 잡는 거 없나? 스프링이랑 푸쉬로 한 방에 보낼 수 있기는 하죠. 요거 두 개 깔아볼까?
프리징 트랩. 하푼 트랩이 되게 싼데. 이렇게 해볼까? 낙사하면은 수근 박사 못 쓰잖아. 이거 빼고. 데몬은 못 쓰는 게 시프들은 데몬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데몬은 못 쓰고. 블랙홀도 같이 쓸까? 데몬 트랩이 저거 시프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요. 길 막아주는 트랩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블랙홀로 모아서 푸시 트랩으로 한번 밀어보죠. 이거를 여기도 깔고 위에도 깔고. 네, 벽에 가시도 한 방이에요. 찍. 세긴 센데 세는 애들은 어떻게 잡지? 여기다가 스프링 트랩을 깔면 되나? 이제 여기 열어줘. 푸시 트랩이랑 저게 타이밍이 안 맞네. 블랙홀이랑. 스프링 트랩만 겁나 깔아보자. 푸시 트랩이랑 블랙홀을 빼고. 블랙홀이 타이밍이 엇나가서 차라리 프리징 트랩이랑 푸시 트랩이랑 스프링이랑 겁나 깔아보죠. 에어컨 튼다. 세게 튼다. 쟤네들 진짜 많다고. 끈끈이 갑시다. 아이, 한 마리
돈 남은 걸로 스프링 트랩 몇 개 더 깔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라서 한 판 컷이 나도 자꾸 세는 게, 저렇게 세는 애들은 뭘로 막아야 되죠? 잘 맞긴 하는데. 대각선 구간의 블랙홀? 냉각 트랩이 벽을 막으니까 저게 조금 효율이 떨어지네요. 냉각 트랩을 빼고 푸시 트랩이랑 슬라임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친구랑 프리즈다. 아이고 이런. 와봐 와봐. 아니! 극한의 이득 보려다가 수고. 극한의 이득 중에 최고. 여기 슬라임 그리고 프리징 그리고 요것들. 일단 냉각을 걸긴 걸었나? 왜 이렇게 안 죽어야 돼? 아이 저거 저렇게 안 죽네. 야 아이 진짜 쟤 결국 살아가는 거 봐. 아우 골 부리죠. 그냥 푸시 트랩만 엄청나게 깔아볼까? 그냥 딜로 잡을까요? 약한 애들은 딜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딜을 하자. 이렇게 돌리고. 코너 구간에? 불을 여기다 놔야 되나? 아니, 둘 다 놔야지. 여기 수금 박사 들고 올 거야. 그러면은 불 강화하고, 그러니까 약한 애들은 불로 다 마무리하고, 센 애들은 창 같은 거, 아니 센 애들은 밀어서 잡고 이렇게. 하프 트랩이 싸니까 여기 깔아주고 길박하고 슬라임이랑 불 트랩이랑 수금 박사 어디 깔지? 그러면은 수금 박사를 먼저 깔아보자.
구분을 좀 해야겠어. 약한 애들을 스플댐으로 다 잡고 센 애들을 낙사를 시킵시다. 수금 열심히 하고 트랩을 깔아야 되지. 푸시 트랩을 이제 슬슬 깔고 문이 이제 깨지고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블랙홀 트랩도 하나 있는 게 나으려나? 아, 놓쳤다. 냉각을 어디다 볼까? 에어컨 어디다 설치하지? 여기. 근데 한두 마리씩 놓치는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에어컨 너무나 쓰고 가스레인지 앞에 뭘 놓는 거는 다른 구역에 놓는 것보다는 손해잖아요. 큰 애들 잡는 게 생각보다 쉽네. 이거 한 방향으로는 못 돌리나? 한 방향으로는 못 돌리지. 그라인더. 아, 여기다 깔아야 되지. 이러면 문 수리 못하는데. 핫폰 트랩 좀 깔고
같은 어쨌든 하면 돈 벌었다 지금. 포시트를 깔아야 돼. 센 걸로. 나 다 잡네. 화염 데미지 쏠쏠한데. 야 말 왜 이렇게 말로. 말 빠른 거 보소. 불을 두 개를 둬야겠죠. 불이 확실히 좋네. 거기다가 수근 박사. 여기다가 신랑. 근데 그라인더가 입구에서 나오는 애들을 잡아먹잖아요. 애들이 출구에서 나오는 것만 골라서 먹진 않으니까. 수급 박사 이거 손해인 것 같아. 나 또 빼야겠다. 그니까 가스레인지 바로 앞칸에 나오면은 얘들이 나오다가 깔려서 입구가 맥히잖아요. 젤리질꾼님 반갑습니다. 그라인더가 골라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아이 또 튄다. 거의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실패했어. 과연 수건 박사 떼야겠네요. 이거 효율 너무 안 나온다. 차라리 여기 부시트를 하나 써뒀긴 한데 없는 거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아 왜 이렇게 못 밀어? 야 똑바로 밀어. 야 못 민다. 다 통과한다. 블레이드요? 수근 박사 빼고 블레이드 넣을까? 가격이 뭐가 제일 싸지? 하푼이 제일 싸고 그 다음 푸쉬가 싸고 그 다음 스프링이 싸구나. 푸쉬를 먼저 넣고
그러게요. 덩치들 누가 하면 잡히네. 새는 애들 너무 싫다. 스파이크. 아우 애매해. 이 애매함은 뭘까? 어디서 오는 애매함인가? 슬라임 화염 냉각 바닷가시? 이거 스프링만 연락 깔면 되나? 1분을 수리하세요. 딜테라 스프링. 안 돼, 밀렸다. 이 망할 도둑놈들. 깨시랑 냉각기. 대가변님 반갑습니다. 에어컨이라는가. 들어오는 코너에다가 깔아야지만. 시원하게 만들어줄게. 야, 이 코너에 들어오는 데다가 깔아야겠다. 내가 에어컨을 이상한 데 깔았네. 계속 깔지 뭐. 예시 업그레이드 언제 하지? 안 돼, 다 쓸린다.
에어컨 켜줍니다. 예시를 어디다 깔아야 되지? 일단 코너에 깔아볼까? 아, 모르겠다. 다 놓친다. 밀어야 되는 거 써도 상관없어요. 블랙홀. 에어컨 찍기 바라네. 제시가 보더라. 계시로 올 거라서. 다시 한다. 안녕. 살가 얘들아. 잘 살아. 그린 동안인 것 같습니다. 그냥 까시라 연락 깔자. 예시 많게 다 깎아버리고 수근 박사님도 내려가고 미다스의 손 이건 뭐지? 설명이 안 나와 있네. 업글도 하고 수도 늘리는 거죠. 유닛을 돈으로 바꾼다고? 어, 돈이다. 너 수근 박사님도 되겠는데? 돈 더 준다. 극한의 계시. 예시 멤버 소심으로 돌아온 기분인데 까실게. 예, 디펜스 게임입니다. 아,
바리케이트 쓸 돈마저 예시에 투자한다. 아 놓침. 또 놓침. 아니 대체 왜 놓치는 거지? 쿨타임 때문인가? 이렇게 깨시가 많은데 놓치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깨시끼리 쿨타임 얽혀서 통과하는 거지. 복장판 하나랑 깨시랑 이렇게 바리케이트 빼고 그냥 열라 찍어. 아, 이거 빼고 그냥 가시 열라 찍어. 극한의 가시. 딜메타 불장판도 하나 깔았어요. 아 놓침. 흠니 바퀴 놓치나? 아이 말 그렇게 빠르네. 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수건박사 추가하면 되나? 쿨타임 조금 짧은 트랩도 더 있어야겠다. 가시가 딜은 되는데 이게 쿨타임이 길어서 쿨타임 동안 놓치는 애들이 있네. 데몬? 대본으로 교통체증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수건박사 입혀도 될 것 같죠? 독슬라임 하나밖에 안 돼요. 블랙홀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한테 쇼컷 제공할 것 같아서. 애들 더 빨리 가게 도와줄 것 같아요. 이걸 별세계를 못하고 있지.
갓갓이. 박쥐알. 빠르게 막아낼 테크. 불박쥐가 저거 도둑놈들을 못 막아요. 망할 도둑놈. 아이고 샌다. 죽은 박사님 열리라고 계신. 말 한 마리 지나가니까 가시 쿨타임 다 빠지네. 나이도 깜. 앞에 갈 거야. 너무 뒤에 깔았네. 아, 네네. 아, 됐어. 어차피 웃었지. 말이 무슨 말? 말만 다 두고 해. 말 밖에.
바리케이트랑 화약으로 해볼까? 근데 바리케이트 깔면은 이런 식으로 동선 겹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화염을 역방향으로 깔려면 이렇게 깔아야 돼. 여기서 오는 애들은 어떡하지? 네 번 타는 기가 온다. 아, 또 팔아야 돼. 너도 팔자. 아이, 살림 거덜난다. 에어컨도 들어주고. 이게 서로 엉켜서 길이 막히는 건가? 수근 박사님 7,000원 벌었다. 오른쪽 거 저거 낚시였구만. 분홍 발자국님 반갑습니다. 주시 드디어 별세계 했네. 아 힘들어.